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제가 말할 설교의 내용과 딱 똑같아서 찬양 하나 딱 끝나고 돌아가셔도 될 것 같은데 준비한 말씀이 있으니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한 권사님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마치고 나서 선물을 하나 사고 오셨습니다. 조그마한 상자를 하나 주셨는데 열어보니까 그 상자 안에 큰 것이 하나 있고 작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던 장시에 실제로 십자가에 박았던 못을 재현한 그런 모형물이에요. 못이죠. 못, 대못.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못으로 바뀌셨구나 너무 가슴이 아팠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랑의 희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그거가 하나 또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조그마한 비닐팩에 씨앗이 담겨져 있는데 정말 작은 씨앗들이 하나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물어보니까 그 씨앗이 뭐냐면 겨자씨예요. 겨자씨. 그러니까 제가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아서 그래서 또 깜짝 놀랐어요. 아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겨자씨가 이렇게 작은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정말 이 정도의 믿음도 우리가 없었던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정말 좁쌀보다도 작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쓰이던 습관적인 관용어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이런 관용어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 콩알만해졌다. 그렇죠? 간이 콩알만해지면 죽습니다. 그렇죠? 죽어요. 근데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더니 벼룩의 간을 내먹는 방법을 아냐는 거예요. 벼룩의 간을 내먹는 방법이 뭐냐 했더니 도마에다가 벼룩 하나 잡아와서 놀아요. 그런 다음에 칼로 막 닿지 않게 치면 벼룩이 놀라서 간이 콩알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콩알을 딱 빼서 먹으면 벼룩의 간을 내먹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를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뭐 말장난이긴 하지만 어쨌든 몹시 사람이 놀랐을 때 간이 콩알만해졌다 이런 말을 하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그 밴댕이 소갈딱지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소갈딱지란 말을 이번에 알아보니까 이게 이제 성질이라고 하는 단어의 평안도 사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또 밴댕이라고 하는 이 고기가요 잡는 사람도 살아있는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잡기만 하면 자기 혼자 열받아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죽어버리니까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말 속 좁은 사람 말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죠. 바로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도요 당시 유대사회의 하나의 관용어였습니다. 근데 이 말은 단순히 작은 믿음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이 없다는 차원에서 쓰여진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1차적인 의미는 뭐냐?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주님이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함을 보시고 책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음서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만 봐서는 아니고 복음서 전체를 다 보게 되면 이것이 그들의 사역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비와 대화를 하던 중에 그 아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해요. 이게 여러분 신뢰의 언어입니까? 불신화? 불신의 언어인 거예요. 뭘 좀 할 수 있으면 우리를 좀 도와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제자들이 보여줬던 그 불신들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비는
제자를 통해서 불신을 겪게 됐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도 불신하는 거죠. 선교지에 가면요 아주 스토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어떤 선교사들은 눈에 띌 정도로 성과를 크게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교도 크게 짓고 병원도 짓고 정말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될 정도 큰 성과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어요. 성과가 사역의 경우가 크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역을 접고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역에 실패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경우가 사역에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하게 건물을 많이 짓고 사역을 크게 하면 성공한 것입니까? 이 선교의 사역의 결과는요 사실 당대에 평가되지 않고 적어도 1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이제 사실 평가가 되는 겁니다. 진짜 선교 사역의 승패는 언제 나냐면 10년 지난 다음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선교 사역을 크게 했다 하더라도 그 선교사가 복음으로 일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일하면 10년 후에 그 지역은 기독교에 대한 불신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선교사로 인해서 복음의 장애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동남아나 이제 적지 않은 이제 선교 지역 안에서요 선교사들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지역들이 아주 꽤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오거나 한국 교회가 들어와서 너무 경쟁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그 현지인들이 오히려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경쟁적으로 우물을 파놨는지요. 지금 동남아시아에 가면요 버려진 우물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우물도 깊게 파야 되는데 그냥 개수만 많이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우물 물 나올 정도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곧 물이 말라가지고 흉물로 바뀌어진 그 우물들이 이 캄보디아도 많고 이 동남아시아에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결국 뭡니까? 싸우는 거죠. 그냥 선교적인 어떤 비전을 갖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야망을 갖고 일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일하게 하지만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뜻대로 일하게 하는 것이 사실 야망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복음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현지인들이 복음의 방해꾼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역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복음 안에서 신실하게 일하는 그런 사람들 그 자리에는요 당대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복음의 씨앗이 심기는 겁니다. 이런 씨앗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심기고 나면 싹이 트고 또 나무가 자라고 열매 맺는 데 시간이 걸려요. 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일어납니까? 복음의 증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옆에 가족들을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단지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사역의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사역은 실패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불신에 휩싸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뭡니까?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너희가 믿음 없이 일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역사를 가렸다, 그것을 사실은 책망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변명했을지도 몰라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달랐겠지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비록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만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실장을 믿고 의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요 그들이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그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닥치자마자 그들은 주저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사람이 믿음이 있고 없고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것은 뭐냐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딱 닥쳤을 때 내 눈과 입을 보면 돼요. 내 눈이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 상황에 자꾸 주목되고 있으면, 집중이 되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이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섣부른 판단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 지금 믿음의 부재 현상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사실 상황이 잘 풀릴 때는요, 믿음이 실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언제 믿음이 실체를 드러내느냐? 상황이 어려울 때 믿음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비가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에 믿음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믿음 없이 행하는 일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주님이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때는 우선적으로 상황을 바꾸시기보단 무엇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믿음부터 부어주시면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간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먼저 믿음 부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아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이 아비의 아들을 고쳐주시려고 하는데 어떤 일부터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세요.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상황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네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네가 믿음이 없다는 것에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주님께서 강한 어조로 그를 훈계하셨습니다. 그저 이 아비가 너무 놀라서 뭐라고 합니까? 외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사람은요,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상황이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문제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요, 문제가 일어나도 쉽게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내력에 참아요. 참. 근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 그렇죠? 상황 자꾸 보면서 참자 하는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확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지금 네가 처한 문제가 귀신 들린 아들로 인한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사실 네 문제는 네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네게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데 너는 믿음이 없는 거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손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당신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상황을 바꾸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믿음을 바꾸실 때도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시면 그 자녀가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 아픔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당신의 놀라운 세계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분간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상황의 문제를 만지시기 이전에 무슨 문제를 먼저 다루시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비를 보세요. 주님에게 그 믿음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떡합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고쳐주세요 라고 상황의 문제를 간구하던 사람이 기도가 바뀌어요. 외침이 바뀌어요. 간청이 바뀌어요. 뭐로 바뀝니까?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의 문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상황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만지시고 나면 우리가 어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믿음 없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뭡니까? 세상적으로 형통하면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 잘 사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그게 잘 산다는 진짜 의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방향을 바꾸시고 그 심령을 바꾸시기 위해서 믿음을 채우시는 거예요. 믿음 채우실 때 하나님이 가장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황을 막으시는 거예요. 먼저 믿음 채우시고 상황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 순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믿음의 문제를 먼저 다루시고 그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자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상황의 문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요, 이 사람이 간 다음에 제자들에게 영적인 원리에 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보면 20절 말씀인데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하나를 뭐하고 비유하셨어요? 뭐와 비유하셨어요? 큰 산과 비교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믿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큰 산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상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실 때 산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겨자씨 하나를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사람이요, 산을 붙잡고 살아갈 수 없어요. 산이 얼마나 큰 건데요, 여러분. 그렇죠? 산 붙잡은 건 뭐예요? 그냥 저기 멀리 있는 산 그냥 마음속으로 이렇게 잡힐까 말까. 안 잡혀요. 아무리 잡히려고 해도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셨을 때 그 상황을 여러분 손으로 잡으려고 하시는 건 못 잡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연약하니까. 인간이랑은 연약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꾸 그 산을 보게 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잡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 상황들 때문에 고통받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상황, 그 산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열쇠를 뭐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잡힐 수 있는 겨자씨 하나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는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겨자씨 하나를 달라고 기도해라. 믿음을 위해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어요. 여기서 지혜는 믿음의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믿음이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힘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원망과 불평하고 또 남들 힘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괜히 여러분 산, 우리가 어떤 산을 닥치, 산에 그냥 고통, 산과 같은 큰 어려움을 닥치면요.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서 옆에 사람 들들 볶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 들들들 볶는 거예요. 들들 볶는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볶지. 막 볶으세요. 근데 볶아서 해결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 갖고 와보세요. 그런 게 없어요. 그때 산 보지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들이 원래 왕의 대로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에돔 땅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해서 그들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원망이 시작되는데 그 원망을 하나님과 모세와 동일하게 다 그냥 두 분에게 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처음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 이끄실 때는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노예된 백성에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놀라운 땅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막상 광야에 갔더니 고생하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가득 차기 시작해. 원망이 가득 차니까 그동안 우리가 은혜로 받았던 모든 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누가 하늘로부터 음식이 내려와서 40년을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그렇게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지 않아.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 증거예요? 믿음이 없는 증거야. 믿음이 완전히 박살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녀를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안 버리세요.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 택하셨는데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혹시 버리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설교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안 버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자녀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상을 먼저 바꿔주세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먼저 채워주세요? 믿음을 먼저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에 딱 닥치자마자, 원망하자마자 주님께서 얘네들에게 지금 믿음이 필요하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사막에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엎친 데 덕치는 거지요. 예? 아니 이 광야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불뱀까지 이게 닥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죽어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음성을 주시는 거죠. 사는 방법이 하나 있다. 뭡니까? 이 장대에 노뱀을 매달아 둘 테니까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상황에 눈을 떼게 하셔서 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장대에 달린 노뱀, 우리한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인생의 길이 열리고 살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따지면 뭐예요? 산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에서부터 어디를 바라보게 하신다고요? 겨자씨 하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바라보고 이 모든 상황을 이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웰튼 스토어라고 하는요, 아주 큰 그 체인이 있어요. 체인. 미국에 체인이 있는데 그 체인의 창업자가 누구냐면 존 웰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어요. 근데 참 가난했는데 이 바닥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수성가를 했더라도 사업의 어려움을 겪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950년대에 그가 정말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어려움을 경험하게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하고 정말 힘들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가 주일날 가서 설교를 듣게 되는데 당시에 노먼 빈센트 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데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겨자씨 하나의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듣고 나서 그가 너무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돼요. 감격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감격을 하는 것을 본 그 부인이 재빠르게 그 남편을 보고 나서 슈퍼에 가가지고 뭘 사냐면 겨자씨를 사고, 그리고 플라스틱 통에다 그 겨자씨들을 담아가지고 남편 선물로 줬어요. 여보, 힘들 때마다 이 겨자씨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웰턴이 그 다음부터 평생 동안 주머니에 이 플라스틱 통을 갖고 다니면서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꺼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겨자씨를 보기 시작.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제가 저 산을 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저 상황을 보지 않겠습니다. 겨자씨 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산을 들려서 저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에 일어난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삶에 왜 어려움이 오지?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네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알려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초청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겨자씨 하나를 집에 가서 한번 버닝스 가가지고요, 겨자씨를 탁 사가지고 비닐팩에 넣고, 저도 그거 갖고 있었었는데 옛날에 꽤 저도 한 몇 달, 거의 1년 가까이 들고 다닌 적이 있어요. 딱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님 바라보라 말씀하신다, 이게 항상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실 그 천국의 역사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우리 이 제목을 통해서 상황에 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셔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살아계신 주의 놀라신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산과 같은 큰 아버지 고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사방이 막힐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지지 않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산 가운데서 믿음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으로도 아버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와 하여금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찮게 느껴질 때, 그럴 때가 있음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찮게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얼마나 소중하게 바라보시는지,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더라도 내가 너의 삶을 바꿔주리라, 승리케 하시리라 약속하여 주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승리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하신 그 주의 말씀들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능히 이기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